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대형주의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아직까지 주도 업종이 그 대형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형주의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거나 주도 업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종목을 사야 한다 그러면 네. 삼성전자는 반드시 사야 되지 않을까.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승계 작업에 관련된 부분들의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. 사실 네. 보면은 뭐 에버랜드의 어떤 가치 산정이라든가 네.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분식에게 네.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악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저는 이제 악재적인 요소가 나왔을 땐 사실 주가가 반응을 할 때 조정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런 악재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눌려서 못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악재적인 요소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네. 판단이 되고요. 특히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이제 접근이 아주 가능한 가격대가 됐어요. 네. 과거에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 260만 원 네. 정말 한 주만 사도 260만 원인데 어마어마하죠. 근데 지금은 5만 원대니까는 10주를 산다 하도 50만 원 정도의 그 투자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앞으로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목표가는 일단 6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. 네. 선절가는 48,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